아니 근데 내가 준혁이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니까 무슨 조선시대 해시계를 사달래. 아니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젠장에? 그러면은 막대기 하나 사줘요 하나. 아니 그 고정 황제에게 사용하던 거. 아 그래 무슨 해시계. 준혁아 집에서 진짜 없잖아. 너 선물 향수 좋아해? 아 아니요 아버님. 약간 파란 색깔 향수인데. 아니 아니 주는 건 좋아하는데 받는 건 별로라서. 어 잠깐만 어 리타님이 준 거 아님? 리타님이 준 거 아님? 아니야 준혁이가 준 거야. 준혁이가 준 거 나를 주는 거 아니야? 준혁이가 준 거 리타님이 준 거는 어딨지? 사례님 장난이야. 내가 준 향수 누구 줬나 봐. 내가 누굴 줘? 아니 향수를 누굴 줘? 잠깐만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 뭔 잠깐만이야 줘봐? 남자 향수야 못 써요. 아니 아니 야 야 이 남자들 야 이 자식아. 야 그러고 하면 저는 화장실에 향수 좀 뿌려야 돼 진짜 근데. 아니 그러고 너무... 아버님 하는 말 차에다 놨나? 차에 차에 향수를 놔? 어 잠깐만 차에 있는 거 같아. 예? 근데 차에 향수 넣으면 좋아. 나 하나 있어. 요 차에 향수 하나 있어. 그 파란 색깔 맞아? 향수 있던데. 파란색 맞아? 맞아? 파란색인데 아, 그 알아. 매끈하게 둘러져 있는 거 그 중력이처럼 칩신처럼 있는 거 말고 어 그거 맞음 그거 차에 있음 그 차에 있음 왜 차에 넣었어요? 아 향수 안 뿌리고 이름이었어. 왔을 때 가끔 차에 있는 거 뿌리려고 예비용 어? 아 좋아요 근데 지금 몇 번 쓰긴 했음 근데 지금 한 5개월째 안 쓰고 있음 높긴 했는데. 아, 안 돼. 향수 얘기 나. 아버님 근데 그거 받은 지 5개월이 안 됐을 텐데.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작년에 받은 거야. 작년. 어. 작년에 받은 거야. 아버님 차 람보르기니인가요? 아, 저 차 부가티예요. 20억짜리거든요. 개쩔죠. 저는 빨간 망토 차 탔네. 네, 나 나는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나 나르는 양탄자인데. 저 차 아픔은 집사고라고 있어요 그거. 난 나르는 양탄자. 네. 러그 날라간다. 개구라주. 아버님 그 파라곤 어. 파라곤 나인이라고 아세요? 아, 파라곤 나인 그거. 파라곤 나인이 제 차거든요. 나는 파라곤 나인은 뭐야? 나인. 아, 티코. 티코? 네. 주님 차 아버님 주님은 차 운전하면 안 돼요. 차 운전하면 그거 아. 진짜 어? 해서는 안 될 짓이야. 법으로 금지해야 돼. 재앙이야 재앙. 도로 위에 재앙. 김순이. 근데 올 겨울에 딸까 싶었는데. 혼돈해질 줄. 안돼. 내가 겨울에 면허 딸까 했어. 근데 나는 면허를 차가 생기면 땄으면 했었거든. 지금 유턴 버튼 알아? 유턴 버튼. 언니 면허 따기 전에 아, 차를 샀다는 면허 땄다고요? 어 누구 땄냐? 아니야. 네? 아니야. 그러니까. 면허를 딸 생각을 했다고 겨울에. 어 리타님 면허 딴지 리타님 면허 딴지 않아? 갑자기 겨울에 얘기하지 말라니까. 공연님 3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허학원 다니지 않음? 나 이제 다닐 건데. 네. 아니 이 리타님은 좀 그렇지 않나? 리타님 너무 쉽게인데 리타님은? 주여. 누구 태우고 다닐라고요 리타님? 저요 저 버터랑 라떼 산책 시켜주려고요. 버터랑 라떼 산책 시켜주려고 차를 탄다고요? 그냥 밖에 네. 그냥 네. 아파트 돌아다니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 한 바퀴 돌아. 님 아파트 단지만 돌아도. 아 리타님 그거구나. 버터 라떼 데리고 한강에 걸어 다니면서 이제 남자들이 말 가면 이제 친구 하려고. 와. 아니요 그 전에 버터 라떼가 물라고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이름은 버르고요. 예 이름은 라떼. 라떼요. 이탈한 거예요. 야 너블이 개 잘해.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 산책 못 시킴? 루미 산책 못 시키지. 고양인데 고양이도 산책 시킬 수 있는 고양이가 있고 산책 시킬 수 없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마다 개인적인 성향이야. 그게 있대. 근데 우리 루미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더라. 주인님도 무서워하잖아요. 주인님도 무서워하잖아요. 아, 네. 아니 진짜 근데 키우는 동물이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주인님이 안 나가니까 루미가 밖은 나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중력이 겨울이 키우지. 와. 아, 닮았다 성격 느낌 있다 중력. 닮은 것 같다. 그럼 광수인이요? 광수기는 뭐 집 밖으로 나가려고 인사 본능이 있었구만 보니까 그러네 아 인사네 아하 그럼냐? 자 그럼 여러분들 영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부